최근 3년 사이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를 겨우 웃돌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아이디 카드가 없이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만 명 중에 이제 300명만 그 생계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실제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30%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체류 허가조차 해주지 않아서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없어서 사실 아무런 생존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난민들은 심사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난민 심사는 난민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난민이 아님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한다면 자동으로 2년, 3년 있으면 어떤 증거를 낸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사실 시스템이거든요. 난민, 어쩔 수 없이 살던 나라를 떠난 분들입니다. 우리는 해외 기사에서 많이 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난민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난민 신청자가 많습니다. 애타는 사정도 있지만 또 받는 나라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 속사정과 과제, 이슈도 이슈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도 이슈 박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던 나라를 떠나서 새롭게 살 곳을 찾는 분들, 난민이라고 합니다. 돕고 싶지만 받는 나라 입장에선 또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을 찾고 있는지 또 어려움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난민네트워크 이일 의장 그리고 국제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김진수 간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 난민 이게 인연이 깊은 나라입니다. 6.25 맞습니다. 한국전쟁 때 시작된 면도 있고 난민법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 그런데 아직도 생소하긴 해요. 자, 난민 이게 어떻게 정의됩니까? 네, 난민은 사전적인 의미는 난민이라는 말이 한자로 곤란한 난자의 백성민인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한자 문학과에서 피난민이라고 해서 난을 피해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인데요. 저희가 법률적 의미로는 1951년에 난민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로는 어떠한 다섯 가지 사유로 미래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질 경우에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할 사람들을 난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사유가 정치적 의견, 국적, 종교,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지위 이런 것으로 사실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다섯 가지 사유로 사람들이 돌아가면 어떤 전쟁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전쟁이 아니라 뭐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도 돌아가는데 그 나라에선 인권 침해를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은 다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제기구가 있잖아요. UNHCR 여기 가서 봤어요. 보니까 네. 난민 신청자, 국내 실향민, 귀환민, 무국적자, 기타 보호 대상자 이렇게 네. 돼 있던데 이게 다 난민은 아니죠. 예, 저희가 난민을 광의의 난민으로 생각한다면 전부 다 난민이다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유엔 난민규에 좀 세세하게 보호하긴 합니다. 난민협약에 말한 난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으로 미래에 돌려보내질 걸 예상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어야 이제 레퓨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엔 난민규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과거에 전쟁이 났을 때 서울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피난하고 더 못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국내 실향민이라고 하는데 국경을 못 넘었어도 이 사람들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엔 난민규가 보호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들은 전쟁이 터졌거나 했는데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정말로 자기 나라 상황이 안정되고 안전하다면 누구도 사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같이 누리고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귀환민이라고 부른다거나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난민을 왜 이렇게 딱 지정을 하는지 지정을 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난민은 기본적으로 어떤 외국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런데 외국인들의 지위가 사실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딘가 입국을 하면 저희가 90일짜리 여행 비자 같은 걸 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보통은 없죠. 유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저희가 어디 다른 나라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 끝나면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그래서 결국 자기 나라 돌려보내지게 되는
사실 그런 상황인데 난민들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이제 국제 기준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제 돌아간다면 전쟁에 있어서 죽거나 커다란 인권 침해가 있거나 독재 정권에서 박해를 받거나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거나 여성으로서 탄압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서 심사를 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1951년 난민협약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구나. 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사람을 통상적인 경우처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 사회에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대우를 해줘야겠구나라는 것이 난민을 심사하는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 망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랑은 다른가요? 그러니까 망명이라는 단어가 저희들에게 좀 더 익숙합니다. 이제 보통 뉴스에서 나오면 누군가가 외교 공간으로 뛰어들어왔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망명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사실 망명이라는 표현도 그러니까 난민 신청이랑 같은 걸로 볼 수도 사실은 있고요. 근데 망명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약간 외교적인 고려를 포함하여 약간 하이 프로파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 이제 하게 되면 아, 이 사람을 보호하면 우리도 뭔가 이익이 되겠다라든지 이러시게 피난을 가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일컫는 것인데 그 표현은 법적인 표현은 사실 아니고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이제 망명자처럼 너무 유명하거나 너무 하이 프로파일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난민협약의 정의에만 포함되면 다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의 중요한 질문. 북에서 탈북하신 새터민들의 경우도 이게 성격이 난민 비슷한데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그 북에서 탈출하신 북한 이탄 주민들이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이제 다른 해외에 있다라고 하면 노트 코리안 레퓨지 난민으로 불리게 되고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노트 코리안 디펙터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국가 내에서 영토 내에서 이동이기 때문에 스터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으로 간주를 하지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루는 대하는 정부 기구 부처도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하나원은 이제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이제 난민 이슈 같은 경우는 출입국 사무를 다 총괄하는 법무부, 또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정책 본부나 이제 뭐 출입국 사무국이 네, 난민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난민법이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제정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 난민 인정률을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낮아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숫자도 우리가 사실 좀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받는 비율이 낮고 이렇게 건수는 참 많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또 수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난민 신청을 처음 받기 시작한 것은 1994년입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 내에서 난민 신청을 받았고요. 2013년부터 난민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난민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에는 난민 인정률이 9.7%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민 신청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인정률이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고요. 이제 난민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게 이제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경우가 많으실 텐데 2018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후 3년에는 난민 인정률이 1%조차 되지 않는 것을 보입니다. 작년에는 소폭 회복하여서 2%지만 여전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이제 해외와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작년에 유럽연합의 평균 난민 인정률이 40%이고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8%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흔히 말한 선진국들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법무부의 심사 기준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시민단체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법무부의 난민 심사는 난민을 인정하기 위해 난민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난민이 아님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인정률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민으로 인정돼서 국내에 체류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네, 동일하게 2022년 말 통계로 봤었을 때 난민 인정자는 1,331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민 인정자가 많은 국적순으로 얘기를 하면 미얀마가 1순위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순서입니다. 이제 6위 이하로는 순위가 공개는 되어 있지 않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바로는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난민분들이 한국에 와서 난민 인정을 받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이제 미얀마 난민 인정자분들이 약 43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난민 심사를 통해서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엔 난민 기구, UNHCR이 난민 인정을 한 후에 한국 정부가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수용한 재정착 난민이 약 200분 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난민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경로가 네. 직접 한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UNHCR이라는 국제 기구로 해서 인정이 되면 거기 인정된 거를 한국이 다 받나요?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사실 이 재정착이란 제도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1년에 몇 명의 재정착 난민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또 이제 조건을 달아서 프로파일을 UNHCR에게 전달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몇 명의 난민을 받을 것인데 어느 국적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뭐 가족을 구성했으면 좋겠고 혹은 우리나라 연고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좀 조건을 달아서 요청을 하면 이제 UNHCR과 국제 이주 기구 IOM이 주관하여서 이렇게 정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그다음에 국제 기구 통해서 그다음에 네, 우리 의사가 일부 전달되고. 네. 그러면 이제 난민 지위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다 추방을 합니까? 이거 인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얘긴데요. 네, 저희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사실 아까 전에 김수 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주로 한 40% 정도, 그러니까 10명이 신청을 하면 4명 정도는 난민으로 인정돼서 그 나라에 성착한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크게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나라에 다 같이 피난을 하다 보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2020년 같은 거 0.4%인 적도 있었고 2%인 적도 있었다 보니까 이 중에 여기서 100명 중에 막 4명 이렇게 1000명 중에 4명 되는 상황이다 보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억울한 사람들은 아이디 카드가 없이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되면 사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계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개설한다든가 실제로 한국에서 보험 혜택은 물론이고 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몇 가지 체류 기간에 관련된 거 잘 맞추지 못하면 난민 신청에서 다 탈락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를 태워서 강제로 출국하거나 구금하거나 쫓아내는 일들도 한국에서 분명히 발생하죠. 근데 그 기간이 오기 전에 만약에 사람들이 도무지 난 그렇게 못 있겠다라 그러면 제3국인가 어딘가로 이제 피난하는 다시 한국에서 보호를 얻지 못하니까 플랜 B를 찾아야 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 찾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난민 신청에 대해서 이제 승인이 안 되면 제3국으로 가는 거를 비행기표는 우리가 해드리나요? 아니, 그런 것은 없죠. 왜냐하면 난민 신청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다 수긍할 수 없지만 아, 이 사람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보호의 필요를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은 이런 겁니다.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을 닫으니까 돌아가는 것은 많이 돌아가려면 너희가 얼마든지 돌아가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또 법무부의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이제 난민 심사가 느슨하면 오히려 이제 이쪽 줄로 이렇게 들어와서 뭐 체류 허가도 받고 경제활동 허가도 받고 또 뭐 쭉 그 행정소송이나 이 과정을 통해서 막 몇 년씩 있을 수 있으니 마구 열 수는 없다라고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런 입장이 저는 뭐 그 입장에서 본다라면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불법 이민 또 이제 통제되지 않은 이주를 막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일상의 면면을 알아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대안적인 이주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민 신청을 한 직후로부터 6개월 동안에는 취업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법무부도 이제 다른 대안으로서 난민 신청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벽을 둔 것이고요. 그럼 이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게 되는데 이게 취업 비자가 아니다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난민이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자신이 취업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제 사업장이 있으면 고용주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쓰고 또 사업자 등록증도 복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그래야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난민 비자는 애초에 이제 6개월마다 연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취업 허가는 3개월만 허가를 해주고요. 그때마다 수수료가 이제 12만 원이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사업주의 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한다라고 하면 다른 외국인은 그 고용을 하면 안정적으로 일을 쭉 할 수 있는데 난민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행정 절차를 위해서 휴가를 쓰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야 되고 뭐 서류 발급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와 별개로 이제 체류 자격을 연장을 한다거나 난민 심사가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일터를 비워야 되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주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 가능한 업종도 단순 노무직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은 이제 여타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농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생산 공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음식점에 취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음식점에서 이제 서빙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 단순 노무로 간주가 되지만 이제 조리를 하게 되면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이제 취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민 신청자의 취업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민자라고 한다면 그만한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굳이 난민 신청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그럼 난민 신청을 해서 심사되는 기간 동안 뭐 일할 수 있게 해서 돈을 이제 번다 이거예요. 예. 근로허가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안 됐을 때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사이에 신원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갑자기 사라진다든가 이런 일도 벌어지나요? 그 신원 확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말씀드렸던 법무부에서 그 출입국 사무소가 모든 외국인들을 이제 그 체류를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외국인들에게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제 복수 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자들도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주어진 체류 기간 동안 체류를 하고 또 이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료되기 전에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서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본인이 부득이하게 그 기한을 놓쳤다거나 또 이제 다른 사유가 있어서 놓쳤을 때 이것에 대한 또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범칙금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하루만 늦어도 이제 20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런 부담이 좀 쌓이다 보면 너무 커져서 이렇게 아예 그걸 포기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 이렇게 미등록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신원이 없어지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그냥 그 못 찾는 경우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무부가 항상 출입국 외국인의 통계를 낼 때 그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히 추정치겠지만 이렇게 뭐 미등록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분들 또한 이제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되지만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좀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출입국 사무소 방문을 하는 편이고요. 출입국 사무소도 이제 그 난민의 특수성을 알기 때문에 미등록 체류라 하더라도 그 난민 심사를 위해 자진해서 방문했었을 때는 이제 구금을 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난민 심사도 좀 종결이 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난처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재심, 삼심해서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군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 말씀하셨을 때 불인정이 되면 이제 송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심사를 뭐 잘게 쪼개면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입국 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하고 면접을 보면 결과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인정 사유서가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불인정이 됐었을 때는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은 이제 대부분 서면 심사이고 난민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뭐 전문가 집단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절대 다수가 이제 이의 신청에서도 기각이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1심, 2심, 3심 그렇게 해서 5단계가 됩니다. 네, 대법원 3심이 끝났는데도 이제 불인정을 받았고 난민부는 여전히 내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혹은 내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본국의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서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거나 뭐 본국에 있는 내 가족, 내 동료가 추가적인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박해 가능성도 커진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난민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재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체류는 연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무부는 이제 재신청은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을 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민 심사가 진행된 동안 한국에 체류는 할 수 있지만 난민 신청자로서의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굉장히 조금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경제활동도 못하고. 네, 합법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네, 말씀 듣고 지금 이제 난민 인정하는 신청 과정 그리고 처리 절차를 쭉 어떻게 보면 기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종의 행정 과정이기 때문에 재심 청구할 수 있고 또 행정소송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난민 신청하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법률 과정을 다 외국분이 하기도 어렵고 또 변호사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한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법무부 차원에서 이렇게 심사 절차를 안내하는 가이드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기 신청 단체 단계에서의 가이드북은 이제 영어와 국문으로만도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민분들에게는 좀 언어적인 장벽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게 법이라는 게 한국인도 법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고 또 법률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뭐 변호사나 전문가들 찾게 되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언어도 생소한데 타국의 법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지원 단체에서 직접 난민들을 만나서 통역을 제공해서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언어 난민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뭐 아랍어나 불어로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 앞에 계신 이제 의장님도 변호사님이신데 이제 난민 사건을 전담해 주시는 이제 공익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수지만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최선을 다하셔서 그 난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또 안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 그 터미널이라고 있었어요. 그 톰 행스가 뭐 본국에 정변이 나서 아마 돌아갈 곳이 없어서 공항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좀 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난민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막막한 상태에서 공항에 계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영화와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했고 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제 대한민국 영토에 입국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 입국을 못해서? 네, 입국을 못했을 때 생깁니다. 제가 아까 뭐 5단계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입국 후의 과정이고요. 이제 공항이나 또 항만에서 일어나는 이제 회부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사전심사인데요.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위조 요건을 사용을 했다거나 뭐 입국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경유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해달라라는 것을 회부심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법무부가 이제 난민을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난민 신청할 사유가 있다. 그럼 입국을 허가한다라고 하면 이제 회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불회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불회부에는 이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들은 이제 정말 두려움을 안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공항에 남아서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공항에서 이게 장시간 체류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근데 불회부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작년만 해도 이제 회부 심사가 39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부심사를 시작한 이래로 작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회부심사에 대해서 불회부 결정을 한 게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난민 사유를 가지지 않고 한국에 찾아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슷한 제도를 가진 다른 나라들에 비교를 해보면 불회부 되는 비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불회부 결정을 내리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난민인권 네트워크의 변호사님들이 그 불회부 결정 취소 사건을 수임을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승소율이 7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행정소송을 했는데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이 75%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 경유지로 한국을 택했는데 여기서 입국하여 난민 심사를 받고자 하는데 이게 회부. 네. 회부하지 않고 가세요가 불회부. 네, 맞습니다. 근데 불회부가 억울하다고 신청을 하면 맞습니다. 난민 신청하는 분이 이기는 일이 많다. 그게 75%가 넘다고 하고 그 관련된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제 판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난민 사유가 있고 없고 난민으로 인정하고 말고는 이제 입국하고 나서 정식 절차에 거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난민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입국할 기회조차 안 되는 것은 위법한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불회부 결정이 조금 남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난민 신청자가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아무리 짧아도 수개월은 이제 공항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어디서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공항에 출국 대기실이라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전까지는 항공사 운영위원회라는 곳에서 민간에서 그곳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항공사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 만약에 공항에 체류하기로 했고 또 출국 대기실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항공사가 숙식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항공사는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난민들이 공항에서 이제 노숙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그 터미널에서 보셨던 것처럼 돈 모아서 공항에서 음식을 사 드시고 뭐 화장실에서 씻고 질병 치료도 못 받고 그런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법무부가 그 출국 대기실의 운영을 관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극적인 좀 개선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좀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 매트리스를 다닥다닥 붙여서 쪽잠을 자고 있고 옷도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옷만 입을 수 있고 또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주 전체에 좀 제약이 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송이라는 게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2심, 3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끝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 출국 대기실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구금이라는 좀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박주민 의원실에서 공항 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공항 밖에 위치해져 있고 또 이제 인도적인 처우가 가능한 출국 대기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 내용을 담은 이제 출입국 관리법 이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가지고 좀 이제 실행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실에 모포를 깔고 잠을 잡니다. 빨래는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해결합니다. 하루 한 번 제공되는 남는 기내식과 빵, 음료수로 끼니를 때웁니다. 지난해 9월 말 강제 징집령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 남성 3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입니다. 법원은 넉 달 반 만에 이 가운데 2명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 출입국과 외국인청은 3명이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난민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적어도 두 사람은 난민 인정 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만 한 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두 러시아인은 이번 주 안에 공항을 떠나 심사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항소의 상급심에서 다투는 동안 공항 생활을 이어가거나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누구나 뭐 마음대로 다 입국해서 살게 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민 정책의 영역인데 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과제들이 있죠. 이게 다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반영이 됩니다. 댓글 반응을 저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볼게요. 난민 인정이라는 게 국가 세금 갖고 그 가족 일생 책임지는 일 아니냐. 굉장히 좀 까칠하신 의견이고. 찬성하면 난민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같이 살아라. 그럼 진정성 인정한다. 이분도 참 까칠하십니다. 또 함부로 난민 받는 거 아니다. 유럽 봐라. 요건 이제 이민 정책하고 좀 이제 같이 생각하신 것 같고. 자격 있는 사람 철저하게 골라받아라. 이게 아마 또 이민 정책의 연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건 또 자격 같은 거 잘 살려드리자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가 세금으로 그 가족 일생 책임지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정말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오해가 있는 분들은 한국 사회가 그렇게 사회보장 혜택이 충분히 모두에게 보장되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도 살기 힘든데 혹시 난민들에게만 부당한 혜택이 더 많이 가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난민들에게 주어진 혜택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을 줘서 당신은 한국 사회의 국민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실제로 추방되지 않거나 이래도 우리가 잡아가지 않을게요. 일할 자리가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인 것이고 예를 들어 돈을 급여를 하거나 생계비를 특별히 뭐 주거나 아니면 북한 이탈주민 이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게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세터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정착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인 난민 인정의 프로세스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난민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이 학교를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동시에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초기에 빨리 직업을 얻어서 취업을 안선해서 이 사람 미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 탈북민에게도 세터민에게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단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분들이 빨리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녹아들어가는 것이 이분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모두에게도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제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도 난민 정책의 예산이 1년에 거의 24억 정도 됩니다. 한국 정부가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한국 내에 있는 난민들의 예산이 24억인데 24억이 사람들에게 진짜로 부여되는 거나 지급되는 생계비 같은 것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어느 정도에 있는 외국인들이 초기에 도미터리 같이 기숙사처럼 90몇 명 정도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작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운영비, 난민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외국인 통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역에 대한 예산을 제공한 것, 거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도 사실 법무부 실무 저희도 공무원들과 얘기도 많이 하지만 예산을 좀 올리고 어떻게든 난민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러면 혹시 왜 난민들에게 특별한 어떤 더 혜택을 주냐라는 또 그런 반응들이 나올까 봐 이걸 정책을 잘 못 만들고 조심조심스러워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지원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네,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없기 때문에 또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먼저 이제 생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민 신청을 하면 6개월 동안 이제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또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은 법무부가 이제 틀은 다 갖춰놨기 때문에 이 6개월에 해당하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예산이 8억 4천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1년 동안 약 300명의 난민에게 생계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난민 신청자가 이제 1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11,000명 중에 이제 300명만 그 생계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실제 예산을 사용한 것을 보면 30%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난민 신청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표현하는 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2019년 중순부터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게 의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류 자격이 연장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난민 신청자는 또 여기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잘 구해서 또 사장님이 사대보험도 다 가입을 해서 직장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난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난민들의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병원에 가면 간단한 진료에도 한국인이 내야 될 돈 5배가 나오니까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열악한 상황에서 만성적인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응급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저희 막 단체 연락이 오는데 병원비가 수천만 원에서 막 1억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보험 혜택이 없으니까 이제 그 간 병원의 사회사업팀에서 선의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단체들이 물어서 외부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역부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자도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난민의 참 여러 가지 사연들 또 정책의 고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사연을 담아서 우리가 난민법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반응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한번 가닥을 잡아볼까요? 네, 그 난민법 자체는 한국에서의 2013년 이래로
좀 인권적인 고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취약한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제사회 선언에서 만든 전향적인 부족하지만 법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과정이 뭔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관심 이걸 통해서 아 북한 이탈주민도 있는데 북한 이탈주민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도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라는 인식 통해서 이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이걸 그렇게 막 반기지는 않는 법이었어요. 국제사회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거 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이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필요했지만 사실 내심 출입국 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좀 뭔가 이것과 기량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막 옹호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 행정당국의 시각입니다. 근데 2013년 이래로 지금까지 심사를 하다 보니까 난민 신청자 수는 조금씩 그래주얼리 올라가고 있는데 난민 인정자 수는 계속해서 낮아서 난민 인정률이 되게 낮은 걸 보신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걸 엄격하게 하고 싶고 엄격하게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협하지만 막 눌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에 있는 제도는 예를 들어서 뭐 난민 신청을 또 할 수도 있고 기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얘기해서 이 사람 억울한데 당연히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계속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 몇 가지 이런 거를 막고 웬만하면 한 번 심사에서 끝나면 돌려보내는 걸 우리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형태의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면 난민법이 만들어졌을 때 기조와는 좀 달리 축소시키고 신속하게 하고 좀 가급적이면 실패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형태의 이제 정책을 하려고 난민법 개정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개정안이 만들어졌던 사실 배경이 뭐였냐면 이것도 지금 벌써 너무 옛날인데 2018년에 예멘 난민들에 대한 그때 반대 청원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 일성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이 그때 많았었다 보니까 갑자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한 다음에 바로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조금 더 사람들을 난민 심사 신속하게 하고 남용이 없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았다고 평가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예멘 난민들은 국제적으로 분명하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고 미국에서도 TPS 임시보호비자를 계속해서 연장해주고 있는 명백하게 난민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한국에 피난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불안함을 표시한다고 해서 갑자기 남용적 있는 걸 막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희들은 되게 안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브로커를 잡았던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전 너무 오케이고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맥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서 난민법 개정안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상태에서 도입하면 모를까 지금은 많은 분들을 북한에 있는 분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저희가 되게 두려워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많은 난민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법안이어서 저희들은 이게 지금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앞서 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난민들이 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이 이제 체류 자격을 위한 남용이다. 그래서 그것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적격 심사를 부여한다라고 하였고 그 제도를 막는다라고 하였는데 사실 지금도 재신청으로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난민분들을 보면 체류 자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생존권의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여타의 이제 지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난민분들을 보면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뚜렷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돌아가면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모든 제도가 막혀 있다 보니까 동시에 당장 내가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그 난민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고 또 본국에서 어떤 지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비교했었을 때, 그 박탈감을 생각을 했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는 것인지 좀 많이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양이 좀 부실한 상태에서 식료품도 없고 의료 지원도 없다 보면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 악화가 돼서 점점 악화가 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정부가 생존권을 최소한은 보장을 해줘야 되고 정말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좀 막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 다양한 사연을 들어봤는데 또 제도의 고민도 들어봤고요. 난민 정책, 어떻게 보면 외국인 이민 정책에서 가장 절박한 부분인데 반드시 꼭 생각하고 풀어가야 할 점들을 좀 정리해 말씀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대표님부터.
네, 저희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들, 이민자들, 그다음에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더 많이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 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대책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한국에 있는 난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심사 기준도 너무나 타이트하지 않게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형태에서의 정책은 앞으로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시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난민들을 너무 낯설지 않고 한국 사회란 사회에 전학 온 학생이 있구나, 이 친구랑 어떻게 우리가 말을 걸어볼까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국 사회는 난민 하니까 너무 무거운 단어로 느껴서 경계하거나 그런 조심조심스러워서 우리가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은 맞지만, 먼 미래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포용하고 한국 사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도 우리가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고 이분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긍심을 느끼는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갈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민분들도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그러면 그만큼 국회도 움직이고 정부도 움직이고 저희 미래도 더 멋진 한국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일부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동의하고, 좀 비슷한 얘기지만 제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인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난민을 바라볼 때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집단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난민들을 보면 굉장히 국적이 다양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난민분들만 해도 이제 55개국이 넘는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보호를 구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난민 사유를 갖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각 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고유한 난민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민은 결코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되고 개인으로 간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개인을 봤었을 때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을 구정하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다양한 관계적인 측면들도 있는데,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한 측면 중에 체류 자격과 관련된 특수성으로 단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난민에 대할 때는 그 입체적인 존재를 난민이라는 그 단면이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과 개인이 만나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난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히 보는 게 여전히 난민 이슈가 나와 너무나 동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언론에도 난민 이슈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영상들도 난민분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자세히 봐주시면 장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과제입니다. 당장 전쟁 시장면이 있었고, 뭐 탈북 세터민도 같은 맥락이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도 더 커지고 있는데, 난민 정책, 결국 존경받는 개방국가로 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민 네트워크 이일 의장이, 그리고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김진수 간사 두 분이 긴 시간 정말 애써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